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그 암흑의 섬이죠. 암흑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닌 말고 아무튼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여기 타우라 섬에 와 있고요. 애들한테 조언해줘야 되는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요 꼬마 아가씨가 저리 가라고 하고 저번에 끝났던 것 같아요. 아닌 말고 암튼 다시 한번 미행을 해보죠. 조심성이 얼마나 많은지. 이러면 옆에를 못 보는데. 아, 올라가나요? 위로 올라갔고. 이 앞에 서 있네. 링크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어요. 근데 지금 사라졌나? 어디 갔어? 저기 있네. 여기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. 잡았습니다. 도망가네요. 아이, 금고구나. 이제 보니까 실패했나 보네요. 이게 뭐지? 포션 가게인가 보네. 실패했나 봐요. 이럴 수가. 대화를 안 걸고 뒤에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본데. 대화를 걸어야 되겠네요. 그래도 뭐 위치는 알았으니까 안 따라가도 되나?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. 따라가는 게 낫겠네. 아까도 이 위치에서 야옹야옹 거렸는데. 역시나 또. 이동했나? 저기 들어가네요. 근데 졸로 내려가면 왠지 들킬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가겠습니다.
어머, 빨리 끝났네? 아, 이건 또 타이밍이 있나 본데. 아, 한번더 해야 되겠습니다. 이런. 결국은 이 위로 올라오는 건데. 이쯤에서 숨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? 나 언제 올지 모르겠네. 링크도 그렇고 저도 지루하네요. 대충 이 위쪽에 기다리면은 올 때가 된것 같은데. 왔다. 반대편에 있었으면 야옹 하고 있겠네요. 아래쪽으로 내려갔고, 저기 쳐다보고 있어요. 저쪽에서 안 보이는데 말을 걸었습니다. 저갈 수는 없죠. 이때 여기 노점상 주인이 오면 대박일 텐데, 둘다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. 청왕이라고 해야 되나? 도망가네요. 근데 웃긴 게 지금 금고가 대놓고 밖에 있죠. 여기 있다. 저번에 배운 주야의 노래. 애기들한테 훈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집안에 숨지 않고 손 밖에 나가지 않는다. 자, 일단 다 흩어졌고요. 한 명이 일로 나갔는데,
떨어졌습니다. 항아리네. 또 떨어졌어. 이런.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연결돼 있는데. 오, 뭐야? 한 명이 도망가네요. 오, 대장을 잡았네요. 숨을 말한데요, 뭐, 요런데. 오, 또 있네. 오, 무섭지도 않나봐요. 저기 어떻게 뛰어내려요.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.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. 아이고, 놓쳤네. 아이고, 도망갈 곳이 없는 대로 밀어놓고 불러야 되는데. 잡았다. 자, 그 다음에는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훅샷 되나? 안 되죠. 붓기. 오, 안. 이런. 다시 붓기. 아까 붙어놓고 얘를 떼버렸어요. 자, 잡았다 꼬미. 둘이 한 번에 잡을 걸 그랬나. 됐습니다. 잡았습니다. 마지막 한 명일 텐데 어디 있을려나. 저는 아줌마인 것 같고. 가고. 어제 도둑질하던 아가씨가 저 있고. 여기는 아니니까 아니고. 설마 저쪽에 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.
남자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또 집 안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고. 아닌가? 잘못 봤나? 아니네요, 잘못 봤어요. 올라가더라. 기억도 안 나는데. 한 명이 어디 있을까요? 이쪽은 아닐 테고, 이쪽인데, 좀 안쪽? 방금 돼지 떨어진 건가? 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진짜 어디 있는 거지? 계속 같은 데만 나오고 있네요. 저 뒤에서 하나 찾았었고, 여기 반대 길도 있나요? 아닌데. 그러면 마을 밖에 있는 것 같은데. 동굴이,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하나 있었는데, 이쪽. 이쪽인가요? 뭐야, 한 바퀴 돌고 왔네. 이 안쪽으로 한번 찾아보자. 아까 떨어진 돼지 같은데.
헐, 여기도 없어. 또 나무에 걸려있나? 꼬맹이 찾기 하고 있고요.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. 괜한데 화풀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바로 옆에 두고 한 바퀴 돌고 왔네요. 잡았습니다. 사과는 직접 하라고. 여기 있다. 호감을 샀으니 별장 주세요. 용돈 말고 별장 주세요. 별장을 왜 안 주시지? 그게 편턴트? 별장 주세요. 이게 아닌가? 장 이벤트인 것 같은데 애들한테 주면 안 되네. 대장 어디 있어? 너한테 줄게. 오, 이렇게 해주나 보네요. 펜던트. 아, 20번 해야 되나요? 오, 권리서를 얻었습니다.
그래서 여기서 못 보나? 아이템으로 안 쳐주나 보네요. 그냥 걸리는 건가? 혹시 모르니 여기 한번 열어봤는데, 오 있다, 배짱 걸리죠. 그러면은 사자왕에게 가서 반대로 가는 거지. 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표정이 좀 온화해진 것 같네요. 아저씨, 밤에는 경매하고 계시더니 여기 밖에 나와 있네요. 노점상에 맹세. 아무데나 도움 되나? 떠돌이 노정감이면 체리인데 빈병. 아, 그 아가식 찾기에서 받았죠. 여기 마을에 있고 별장 멀리서 아니 아저씨 말고 노랗고 둥근 거? 뭘까요? 노랗고 둥근 거 초록색인데. 요건가? 표의 열매? 초록. 검사의 문장? 저기 테두리 아니지, 안에가 좀 노란데. 이게 아닌가 보네요. 해군 목걸이니? 벤턴트는 아닐 텐데. 설마 이건가? 그럴 리가. 그러고 보니까 처음 썼었네요. 전리품들. 아, 사람 앞에서 찍으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.
일단 그만 놀고 트라이포스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정확하게 지도자 별장 권리서도 얻었겠다. 해적선도 가야 되고, 저번에 제일 왼쪽에 있던 그 해적은 아니고 배를 침몰시켰는데 거기 지도를 못 얻었어요. 그것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아몽의 섬이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여기거든요. 동쪽이 아니라 서쪽 이쯤인 것 같은데 넘트러스 보면은 이쪽 저 앞에 있는 좋은 것 같아요. 애들 잡느라 시간을 너무 낭비했네요. 빨리 찾았죠. 멀리서를 또 얻으면 또 못 얻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멀리서도 찾았고요. 찾았다기보다는 얻었죠. 넘어갑니다. 도착했고요. 내려. 자의 권리가 바뀌었을 테니 팻말을 해보면 아니네. 관리자한테 가볼까요? 어허, 튕기는 걸 보니 보여주면 되겠죠? 헐, 하트로 바뀌었네요. 뭐지? 그냥 공개됐네요. 꼬맹이는 뭐야? 되는 게 없네요. 고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. 얘는 쓸 수 있네. 관리인이다. 관리인 그림인가요? 뭐지?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? 반대쪽에 있는 거 그림 맞추기인 것 같은데. 여기 어쩐지 다른 아이템을 한데도 얘가 된다 했더니 요런
꼼수가. 또 던전인가요? 쥐가 있네. 막혀있고. 일단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